안녕하세요. 달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입춘이면서 일요일이에요. 제가 모처럼 집에 있는 날입니다. 집에 있는 날은요, 뭐 할까요? 분갈이 영상 찍습니다. 일주일에요. 거의 나가 있고 일요일만 이렇게 시간이 나요. 그래서 늦게 찍거나 일찍 찍거나 이러는데 일요일도 밀린 거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하루 종일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요. 벌써 하매 시간이 많이 됐어요. 오후가 됐어요. 1시간 넘었네요. 자, 요렇게 해서 영상을 이렇게 이제 다 찍고요. 오늘 너무 날씨가 좋아가지고요. 중부에가 오늘 한 8도 이 정도 됐어요. 그래가지고서 너무 물을 준 지가 한 3, 4일밖에 안 됐는데, 오늘 또 물을 줬어요. 이렇게. 앞으로는 보니까 추우면 영하 한 3, 4도 이렇고요. 낮온도가 계속 영상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물을 주고 물을 지금 활짝 열어놨어요. 동백이 진짜 너무 이쁘게 잘 피고 있죠. 이렇게요. 레몬도 너무 잘 익고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조금 좀 하초관리도 조금 좀 한번 찍어 볼게요. 또 궁금하신 것도 있으시더라고요. 동백 가지치기 영상을 올려드렸더니요. 또 궁금하신 점 댓글에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꽃도 안 피고 새순이 쭉 뻗어 있는데 그거를 또 잘라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신 분 계세요. 그래서 아, 이런 상태가 아닌가 싶어요. 한번 보세요. 이거. 이렇게 해서 이게 밑에가 이렇게 달려 있죠. 꽃몽우리가. 근데 꽃몽우리가 안 달려 있는데 이렇게 쭉 해갖고 새순이 뻗어 있죠. 이런 건 자르시면 안 돼요. 그대로 두세요. 이런 거는. 저 요렇게 해서 끝만 요렇게 자르고 있죠. 이게 잎눈이 나왔잖아요. 저 잎눈이 자라야 돼요. 이런 거는 자르지 마시고요. 안 나온 거 이거 한번 보세요. 꽃이 없고 이렇게 잎눈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이렇게. 이런 거는 안 자르셔야 됩니다. 이게 꽃눈인 줄 알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잎눈이에요. 이렇게 잎눈이 나온 상태는 그냥 두세요. 그런 건또 자르시면 안 돼요. 자, 꽃이 진 것만 자르셔야 돼요. 요렇게. 꽃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고기 것만 이렇게 자르시고 잎눈이 이렇게 이미 나와버렸죠. 이게 잎눈이에요. 꽃눈이 아니고 이런 건 자르시면 안 돼요. 잘라놨더니 이게 지금 잎눈이 나온 거예요. 아까 보신 거요. 그거는 그냥 두시는 거예요. 저렇게 쭉 나와 있는 거는요. 새순이. 그거는 자르시는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요거 후쿠시아도 활짝 자라고 있지요. 이렇게요. 자, 제가 아바타, 그다음에 긴기야난, 환타지아 뭐 이렇게 있는데요. 아, 요거 다은이, 그다음에 또 요거 이렇게 있어요. 근데 난을 물 주기를 물어보세요. 자, 근데 나는요, 물을 줄때 조금 좀요 나는 난끼리 모아놓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는 물을 한뭐 3일에서 5일 열흘에 이렇게 한번 주는 것도 있지만 나는요 10일에서 한 보름 사이에 한번 주셔야 돼요. 이거 나는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물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가습돼요. 이렇게 뒤에 가습돼 갖고 있거든요. 숯에나 흙이 바짝 마른 다음에 완전히 바짝 마른 다음에 물을 주시는데요. 이런 거를 물을 줄때 이렇게 호수로 주는 거보다도요. 자, 부작해 놓은 거를 제가 이걸 이 숯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게 바짝 마르면 물을 주시는데요. 물을 줄때 이거를 그냥 호수로 물을 상면으로 주게 되면 물을 이걸 잘못 먹어요. 그래갖고 어때요? 싱싱하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 이런 거는 물을 주실 때 약간 이렇게 해서 저면으로 담궈 놓는 게 좋아요. 이런 식으로. 한 30분씩. 이게 담궈 놓을 때, 이렇게 저면을 하실 때, 물에 영양제를 약간 타서, 뭐, 아무것도 괜찮아요. 마늘 액부도 괜찮고, 뭐, 미루모를 타셔도 되고, 커피 찌꺼기 그거 있죠? 그런 걸 해도 되는데, 없으면 커피, 알갱이 커피도 타도 돼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저면을 30분씩 이렇게 푹 하는 게 좋아요. 자, 디네만 아닌데요. 이것 좀 보세요. 추워가지고 얘는 이래요. 추우면 이런데 꽃 많이 피었잖아요. 이게 작년에 건데요. 자, 이것도요.
그냥 상면으로 주면 이게 수태가 바짝 마르게 되면 얘가 잘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담가 놓으세요. 그냥 이렇게 푹, 그냥 이렇게. 그러면 이게 수태에서 물을 쭉 타고 올라와요. 이런 식으로. 저면으로 이렇게 담가 놓는 게 좋다는 점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난들은 이렇게 화분에 있는 것도 그렇고 부작도 그렇고 다 이렇게 하는데요. 수태에 있든 야생토에 있든 뭐 바크에 있든 하여튼 이렇게 해서 푹 담궈서 물을 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요런 거는 조금 좀 빨리 주셔야 돼요.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부작해 놓은 건 주는데요. 화분에 있는 거 있죠? 저렇게 큰 화분에 있는 건 보름에 한 번씩 주셔야 돼요. 많이 안 먹어요. 자, 이렇게 매달려 있는 거는 상면으로도 주지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담궈야지만이 요게 벌브가 통통하니 이렇게 잘 자라요. 이것도 이제 꽃망울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저런 것들 요게 마찬가지예요. 해서 영양제 물에 약간 좀 이렇게 담가 놓는 게 좋습니다. 부자니야 이렇게 탈탈 털고 했는데 몸살 안 하나요? 좀 보여주세요 이러시는데 몸살 안 해요. 전혀 안 합니다. 이렇게요. 꽃도 잘 피고 있어요. 햇볕도 많지도 않은데 한 2시간 들어와요. 잘 피고 몸살도 안 하고 이렇게 잘 이렇게 있고요. 자, 시네나리아도 좀 보여주세요 이랬는데 세상에 이거 꽃 너무 잘 피죠? 이거 좀 보세요. 이거 딱 일주일, 오늘 일주일 안 됐어요. 너무 잘 되죠. 내일이 일주일이에요. 개화 다 했습니다. 이렇게요. 아이씨, 너무 착하죠. 이쁘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쌀이가 이제 우리 집도 이렇게 꽃이 피는데요. 자, 쌀이 영양제 많이 올려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요. 이건 대품 두 개인데요. 요렇게 했는데 한 30알 정도 넉넉하게 이렇게 올려 놓으시면 되고요. 자, 요거는 15,000원짜리 3개 합식한 건데 이제 꽃이 이렇게 피죠?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꽃이 피면은 위에 영양제 이렇게 좀 올려주세요. 자, 스톡도 한번 보여달라 그러신데, 스톡 이렇게 있어요. 자, 스톡도 꽃이 많이 피었습니다. 요거는요, 오대사에서 온 선물이고요. 자, 요거는 사랑하는 소녀입니다. 요것도 이쁘지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는 골든 뮤직통. 요거는 할리퀸입니다. 요즘 할리퀸이 굉장히 저렴하게 좀 나오더라고요. 자, 이거 한번 보세요. 아, 이거 샤넬향이 정말 향기가 좋은가요? 또 물어보시는데, 네, 좋아요. 이거 작년에만 해도 없었어요. 향기 정말 좋습니다. 저는 햇볕이 모자라서 꽃색이 이렇게 발현이 되는데요. 햇볕이 좋으면 정말 진하게 들어와요. 작년, 재작년에 제가 애호가님 거 행인 화분에 있는 거 동그란 거 한번 이렇게 저기 보여드린 적 있죠. 정말 너무 예뻐갖고 저 아주 흠뻑 갔잖아요. 자, 요거는 오래된 거예요. 묵둥이에요. 이렇게요. 자, 새로 구매하셔갖고 이제 5,000원짜리 지난주에 나오는 거 밥이 조금 좋았는데요. 요번 주에 또 4,000원짜리 나오는 건 밥이 요렇게 딱한 촉이더라고요. 이렇게 참고해서 구매해 주시고요. 분갈이를 여쭤보세요. 근데 분갈이는 지금 구매하시면 그대로 연탄가리로 하시고요. 나중에 활성화가 잘 돼서 4월 달쯤에 이렇게 분갈이 해주는 걸 추천을 할게요. 근데 제비꽃들은 대체적으로 잘 자라요. 근데 이제 온도가 맞잖아요. 그러신 분들은 하세요. 살짝 털고 제가 흙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제가 좀 가지고 와가지고요. 분갈이를 한번 해드려 볼게요. 흙 때문에 자꾸 질문을 하시는 것 같아요. 하우스님 다 털고 할까요? 이랬는데 제가 사실 그 흙을 안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세 포트 갔다가, 요렇게 분갈이 해드려 볼게요. 요거 저기를요. 근데 조금 좀 기다려 주세요. 그냥 요렇게 꽃을 보고 계세요. 아직 어려요. 꽃도 안 왔어요. 자, 이렇게 저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거 엔젤 카랑코에 저는 요거 작년에 한세 포트 정도 합식한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밥이 이렇게 많죠. 아이고, 이거 너무 잘 자라잖아요. 근데 꽃이요, 요렇게 빨간 건 햇볕을 많이 보면 요렇게 빨갛습니다요. 이게 묵어서. 구매해 오시면은요, 그대로 연탄가리로 분갈이 하세요. 연탄가리로 분갈이 하시고, 꽃이 다 지고 나면 다 털어서, 씻어서 이렇게 분갈이 하시면 돼요. 잘 활착되고, 그때 되면은, 분갈이 하고 나서 이렇게 삽목도 해야 되고 그러거든요. 제가 자꾸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모르겠어요. 한 포트만 일단 제가 갔다가 한번 이렇게 해서 할게요. 왜냐면 분갈이 할때또 이걸, 털어야 되잖아요. 사실 이게 제가 가을에도 이거 한 5포트 정도를 나눔을 드렸거든요. 자,
맞아. 그런데 이게 작년 영상이 있어요. 그거를 좀 참고해서 보실 분들은 한번 봐주시고요. 자, 이거 초연초, 블루 초연초 저 활짝 잘 됐잖아요. 이렇게 요거 영상이 있거든요. 요것도 참고해서 한번 보세요. 요즘 이제 많이 구매를 하셨나 봐요. 이거 워낙 요게 예뻐서 노란 것도 좀 많이 찾으셨다고 하시는데요. 물 좋아해요. 얘는 물 말리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화분을 좀 크게 써야 된다고요. 자, 요렇게 해서 키우고 있는데 화분 크게 사용해 주세요. 그래서 전부 다 화분이 큽니다요. 이렇게요. 자, 이거는 그 꽃이 많이 피어 있잖아요. 많이 피어 있으면 그냥 연탄가리로 하시고, 블루 초연초나 이런 것들이 이제 꽃이 이제 오는 거 있어요. 오는 거는 털고 해도 돼요. 얘가 꽃이 많았는데도 제가 지금 털고 했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하고 나서 다 털면 갈락률이 높아요. 그래서 다 털면 안 돼요. 조금 남겨놓고 하셔야 돼요. 자, 이런 것들 보세요. 다 틀면 보낼 확률이 높으니까 절반 정도는 남겨놓고 하세요. 자, 요거를 참고하셔서 그 영상을 좀 조금 보세요. 그러고서 한번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요거 파피오난이에요. 자, 요거요. 여쭤보시더라고요. 슬리퍼 같은 거. 요즘은 지금 이제 있는지 모르겠어요. 한참 하면 한 달, 두 달 전부터 팔았었죠. 자, 요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거 후루겐스 바람꽃. 자, 이렇게 피고 있고요.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이게 선물 받은 거요. 요즘 이제 요거 노루기. 제가 노루기도 있어서 지금 요렇게 안 가지고 오는데요. 요거 작년에 키우던 노루기, 요 세촉이에요. 요렇게 잘 되는데, 만약에 노루기를 구매하신 분 계시면은요, 흙이 좋아요. 흙이 좋으니까, 배수 잘 되게 배합을 하셔갖고 옮겨도 돼요. 지금 이제 이거는 뭐 잠자고 있는 상태에서 오잖아요. 그럼 이 뿌리가 길어요. 노루기가요. 자, 이 긴 화분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요거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뿌리가 길게 내려가기 때문에 화분을 좀 이렇게 길이가 있는 화분이 좋아요. 자, 요쪽에 있는 노루기도 보세요. 이렇게 길이가 좀 길죠. 다 요렇게 긴 화분에 되어 있어요. 제가. 자, 요런 식으로요. 조금 좀 길이가 있는 화분으로 이렇게 옮겨주시면 되는데요. 옮길 때는 그냥 여기 100%에 하셔도 되고 마사를 조금 섞으셔도 되고요. 저처럼 토동이 흙이랑 반반 섞어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아주 너무 이쁘죠? 지금 이제 이렇게 개화를 하려고 합니다요. 자, 노루기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요. 큰 거 사신 분도 옮기시면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작년에 이렇게 키우던 거예요. 이렇게 되어 있고. 요거 이제 올해 사갖고 온 것도 요 들꽃에서 사갖고 온 거 초기 물이 요렇게 올랐어요. 자, 그리고 요거요. 요거 사신 분들도요. 요거 영상이 있거든요. 월귤이요. 미니 월귤이에요. 요게 수입이 들어왔는데요. 그대로 해서 뿌리 잘 펼쳐서 요거 100% 처음부터에다 이렇게 옮겨 주시면 돼요. 자, 요렇게 했는데 활짝 잘 되고 있습니다요. 노루기요. 요거 토종 노루기 혼합된 거거든요. 길이가 길죠. 이렇게 화분이. 자, 노루기는 조금 좀 긴 화분에다 심어 주시는 게 잘 됩니다. 앵초가요, 분갈이 해서 한 보름 지나서 20일 정도 됐다 이러시면은 요 영양제를 좀 올려 주세요. 이렇게 영양제를 좀 올려 줘야지 꽃이 길고 화려하게 잘 핍니다. 이거가 지금 제가 잘라내기를 한 20송이로 더 잘라냈어요. 한 두 달 정도 이렇게 피고 있는데요. 알갱이 영양제 이렇게 조금 좀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해서 많이는 아니고요. 요거가 심산 율리아나 벨벳 앵초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영양제가 조금 있어야지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분갈이 한 지는 한 두 달 넘었어요. 꽃 핀 지도. 제가 이렇게 꽃이 딱 한 송이 피는 거를 가지고 왔었거든요. 요게 두 달 넘게 이렇게 꽃을 피우고 있어요. 자, 기존 키웠던 것도 이렇게 영양제 올려놨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요분지 분갈이 했잖아요. 요런 거를 한 20일 지났다 이러면은 올려놓으시면 돼요. 한 폭이다나 한 3알 정도 요렇게 해서 한 5폭이 심었다 이러면 15알에서 20알 정도 요렇게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저는 아직 올리기 전인데요. 올려놓으세요. 올려놓으시고 관리는요. 이렇게 잎을 계속 따가지고 이렇게 관리하시고요. 또 꽃이 지면요. 빨리빨리 이렇게 따주셔야 되고요. 자, 장미 굉장히 영양제 많이 필요해요. 장미도 화려하게 보시려면 영양제를 더블로 올려놓으셔야 돼요. 이런 하초의 더블.
자, 한 포기당 한 20알씩 이렇게 올려놓으셔야 돼요. 넉넉하게 올려놓으셔야 돼요. 많이 올려놓으셔야 돼요. 장미는 특히요. 아비오 철쭉인데요. 요게 투겹이에요. 요거 정확하게. 요즘 이제 꽃 핀 게 없고 또 몽우리 채로 나오더라고요. 개화된 게 없고. 요렇게 해서 투겹으로 요렇게 나오는 건데요. 요거는 월동이 중부에서도 잘 된답니다. 저도 하나 심어 보려고 요렇게 해서 가지고 왔어요. 꽃은 요렇게 아주 그냥 진분홍, 꽃분홍으로 요렇게 피고요. 자, 요거는 흰색 가고수행초예요. 작년에 키우던 건데 요렇게 잘 피고 있고요. 시클라멘을요, 분갈이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잖아요. 분갈이 해가지고는 영양제 그 물에다가 올려놓으시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 이제 넣으실 때 있잖아요. 자, 여기에다 영양제 한 알만 넣어놓으시면 되는데요. 알갱이. 분명히 이게 한 한 달 정도 된 거한테 넣어놓으셔야 되지, 분갈이 바로 해서 넣어놓으시면 안 됩니다. 이거요. 몸살에요. 그냥 분갈이 해가지고는요, 미름 몰약이나 이런 거 조금만 넣어놓으시고요. 그냥 맹물, 수돗물 그냥 넣어놓으시고요. 20일 지나서, 안전하게는 한 달 지나서 여기 알갱이 한 알만 넣어놓으시면 돼요. 잘 자랍니다. 이게 좀 보세요. 아이고, 너무 잘 자라고 있죠? 이렇게요. 자, 많이 넣는 게 좋은 게 아니라 정량을 지켜서 사용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분갈이해서 축 처졌었죠. 제가 어제 그제 영상에 물 주세요 했잖아요. 물 주면 이렇게 탄탄해집니다. 영양제 안 올려놨어요. 왜 그렇죠? 털고 했기 때문에 한 달 정도 지나서 이걸 올려놔야 돼요. 자, 요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날 했어요. 그런데 이게 오래됐잖아요. 한 달 정도 지나면 올려놓으셔도 돼요. 자, 한 열알 정도 올려놓으세요. 바깥쪽으로요. 부근 가깝게 말고요. 곰팡이 핀 비댄스요. 약 흠뻑 쳐가지고 어제도 이렇게 일광욕을 시키고 있고요. 오늘도 이렇게 일광욕을 시키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이 곰팡이 피고 나면 이게요, 쭉쟁이가 돼가지고 마를 수도 있어요. 요즘 이제 이렇게 통풍이 안 되고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문을 안 열어놓으면 이렇게 확 펴요. 저도 아침에 갈 때 너무 추워가지고 문을 안 열어놓고, 하우스 문을 안 열어놓고 저녁에 갔다 오니까 얘가 막 곰팡이 확 피었더라고요. 그래서 통풍 이제 되도록이면 잘 이렇게 열어놓으세요. 그리고 월동이 되는 식물들 있죠. 이렇게 화분에서 구매해온 거요. 이제 중부는 2월 한 18일까지 예보가 나온 거 보니까요. 영하 한 3, 4도 내려가고요. 그렇게 추위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깥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괜찮아요. 이렇게요. 근데 물 잘 주셔야 돼요. 한 열흘 정도 돼갖고 비가 안 온다 그러면 물 주셔야 돼요. 자, 이런 거 월동하는 것도 보세요. 이렇게 이제 신화가 올라오죠. 이렇게. 자,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내놓으셔도 돼요. 가을에 활착시킨 것들이요. 이렇게 해갖고 지금 있거든요. 에키움 볼가레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여기 이제 안에 요렇게 살아있죠. 화분에서도요. 요거는 조금 좀 그런데요. 자, 요렇게 되고 있으니까 나무로 된 것들이 있죠. 뿌리 안 건드린 거, 이런 건 바깥으로 나와도 돼요. 자, 요런 것도 한번 보세요. 요렇게요. 동초라 그러거든요. 요렇게 있잖아요. 요렇게. 월동이 잘 됐죠. 요것도요. 이름 한번 볼까요? 분홍 석잠이에요. 자, 요거는 이름이, 한탄강 꽁다리네요. 요거는 아직 요렇게 하고 있어요. 뿌리 활착이 잘 되고 월동이 되는 것들 있죠. 알쏭달쏭한 거, 이런 거 나와도 돼요. 자, 이거 고로 아우, 이거 고로 뭐죠? 이거 이것도 나왔어요. 이렇게. 왜냐면 월동이 되는 식물이거든요. 그래서 안에 있다가 복잡하잖아요. 요 정도 추위는 이제 나와도 돼요. 이런 난들도요, 나가면 되는데 아직 활착이 덜 됐어요. 분을 다 털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가요. 이런 것도요, 나가도 되거든요. 안 건드린 상태는 나가도 되는데 이제 구매해와가지고 뿌리를 이렇게 한 것들 있죠. 요런 거는 조금 더 있다가 구정 세고 나가고요. 구매를 했는데 분갈이를 안 하고 포트채로 있는데 월동이 되는 식물들 있죠. 그런 거 이제 밖에 나가도 됩니다요. 저도 오늘 조금 좀 해서 한 10개 정도 밖에 나갔답니다. 자, 동백을요. 꽃이 안 핀다고 하시는 분들 있죠. 가지치기가 이렇게 됐잖아요. 이런 거 활착이 잘 됐잖아요. 이런 건 이제 작년에 분갈이 해놓은 거거든요. 이거 나가도 돼요, 이제. 아마 영하 5도 뭐 이 정도까지는 밖에 있어도 됩니다요.
월동이 안 돼서 그렇지. 그 정도 추위는 충분히 견뎌요. 근데 오래 분갈이 한 것들 있죠. 이렇게 오래 분갈이 한 것들은 아직도 안에 조금 좀 가지고 계시고요. 활착이 잘 됐다 싶은 거는 밖으로 나가도 됩니다. 작년에 분갈이 한 것들 그런 거는 이제 나가도 돼요. 자, 이런 것들 나가도 돼요. 이거 뿌리 이거 가지고 와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안에 이렇게 뒀는데 요런 것들 나가도 됩니다요. 활착 잘된 것들은 이제 밖에 나가도 됩니다. 근데 이제 영하 한 7, 8도 내려간다 이러면 다시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근데 이제 한 보름 정도는 일기예보를 봤더니 그렇게 추운 날은 없더라고요. 뭐 꽃샘 추위가 또 오겠지만 그래서 밖으로 들락날락 들락날락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 히말라야 행쳐요. 아이고 참말 하루하루 다르게 이렇게 피고 있죠. 자, 요런 상태예요. 왓소니아가 아이고 요거 언제 꽃 볼는지 모르겠어요. 자, 휴밀리스가 하나 꽃이 피었어요. 저 요렇게 아이고 이쁘긴 하네요. 요렇게요. 자, 요거 원종 이게 수선화인가요? 원종 튤립입니다. 휴밀리스가 휴밀리스 헤스페란샤 이렇게 부르는데요. 원종 튤립이네요. 자, 오늘도요, 이렇게 영상 한번 궁금하신 점 한번 담아봤습니다요. 감사드립니다. 데이크였습니다.